예, 오늘부터 우리 이제 2차 시험 본격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책 읽는 제 과목 문제풀이 과정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김광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1차하고 2차 시험 간격이 너무 짧아요. 짧습니다. 이제 3개월이 안 남았어요, 채. 보통 전통적으로 한 3개월 반에서 거의 심한 경우는 4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좀 벌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뭔가 학원 가서 강사 얼굴도 보면서 뭔가 모르는 거 바로바로 물어보고 해소를 하고 싶겠지만,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과연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지 좀 반응을 봐야지 그 반응에 따라 다른 설명을 다시 한다든지 또는 추가한다든지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그게 안 돼. 일방통행이야. 예, 양방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요즘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답답해요. 나 저런 얘기 한적 없는데. 왜 저걸 저렇게 물어볼까?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질문하는 건 좋지만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한번더 교재를 찾아본다든지 약관을 찾아본다든지 한번더 하고 그리고 해소가 안 되면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제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전 답을 뭐라고요? 네, 아니요. 뭐 제가 뭐 청문회 왔습니까? 네, 아니요로만 답하십시오. 이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책임근제 이제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따라 마찬가지로 먼저 간단하게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기출문제라고 하면 우리 37회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로 개정된 이후에 나온 사례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7회부터 43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문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해서 나온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실무와 시험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 이론과 실무라고 해서 뭐, 실무가 뭐? 아니에요. 다 이론이에요. 이론.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실 하나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실무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미 주잖아요. 몇 퍼센트 과실 주거든요. 소득 얼마 다 줘요. 이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37회 때 보면은 그때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다들 여러 문제 나올 거라 했는데 큰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30점짜리로 한번 한 문제 나왔고 38회 때는 문항 수가 좀 많죠. 100점도 높았어요. 7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60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6대 4 비율로 나온다. 6대 4 비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0% 정도가 사례형 문제, 40% 정도가 이제 우리 약술 문제인데, 요 60%라고 해서 다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안에도 약술 관련된 건 물어봐요. 자금, 소문항으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은 5대 5 정도예요. 5대 5. 그리고 약술 따로, 사례형 문제 따로가 아닙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이,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굳이 약술과 계산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6대 4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인 비율은 5대 5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의무보험들이 매년 나와요. 의무보험들 보면은 작게는 뭐한 0.5점, 그러니까 5점 정도 배점부터 많게는 한 20점 정도까지 배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무보험들 실질적으로 사례에서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의무보험 내는 이유가 문제 내기가 좋아요. 출제자 의도에 그 출제자의 어떤 위치에서 볼 때는 문항 만들기도 좋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같은 경우가 책임 범위가 바뀌어요. 언제부터? 뒤에도 얘기해놨지만 2021년 7월 6일 시행이에요. 예. 이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은 그동안 과실책임주의여서 문제였던 부분이 무과실책임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인미상 화재일 경우 좀 소유주의 책임이 좀 바뀐다는 거겠죠. 이 부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CGL 같은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CGL도요. 예. 41회 때부터 해서 CGL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뭐 꾸준하게 근제 파트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은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쪽이 꾸준하게 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원 근제가 좀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선원 근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올해 44회 때는 선원 근제 쪽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정리해 놓고 보면은 뭔가 흐름이 보여요. 43회 때 빼놓고는 의무 부분 계속 나왔네. 또 나오겠네. 사용자 배상 책임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올해 또 나올 확률이 좀 높겠네요. 네,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사배책 문제가. 근데 작년엔 해외 근제 문제 나왔었고 선원 근제도 꽤 안 나왔네. 한 번 정도 나올 법 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걸 찍어서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요런 데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원래 예상은 지금 24시간 정도 하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뭔가 욕심이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풀이 문제를 42문제 만들다 보니까 풀어가는 과정에 보통 1시간에 2문제 정도씩 풀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 이론적인 부분을 한 8시간 정도 하려고 해요. 첫 시간 포함을 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풀로 50분씩 풀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씩 단축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과정의 교재 이건 프린트물 다 올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약술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동안 나왔던 각 회차별로 약술 문제들 있죠. 그게 이제 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약술 문제 범위 보통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는데 한 40가지 정도 정리해드리는데 그 40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고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이런 어떤 목차 구성 없이 각각의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답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1번 문제 하나로 줬는데 지금은 1에 1번, 1-2, 1-3으로 해서 소문항으로 쪼개주는 게 그 소문항 하나가 그냥 과거 대목차 하나 정도씩이에요. 이건 추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 법리. 이걸 왜 넣냐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채점하다 보면은 이 법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문에는 우답, 현문에는 현답이에요. 어리석게 물어봤죠? 어리석게 답해줘야 돼요. 그거를 현명하게 답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출제자는 이 사례 문제에서 책임 법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있게 논하려고 막 민법 몇 조에 따라 불법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런 취지에서 책임 법리를 적은 거고 가끔은 또 책임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건 또 좀 이따 얘기할 때 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임 법리를 좀 정리해 놨고 여기에 따른 사례 문제 14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 학습 범위.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손해배상금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 보험계약에 대입을 해서 자기부담금이랄지 보상한도랄지 보험금 분담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 있죠. 그런 요소들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건 기출문제풀이. 이번 5월 과정에서는 요 기출문제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예, 1월 과정에서 다 이미 기출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5월 과정에는 요 기출문제 풀이는 넣어드렸지만 고스란히 강의에는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총 42문제. 이 유형별 문제풀이를 총 42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42문제이기 때문에 뭐 1시간에 하면 21시간 정도, 1시간에 두 문제씩 풀면 21시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 범위예요. 계산문제 풀기 위한 필수 학습 범위. 아까 말한 대로 이 손해배상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정확하게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얘를 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을 구하지 못하면 지급보험금. 이 손해배상금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가 없겠죠. 이 손해배상금이 나와야지 여기다가 계약사항에 있는 디덕터블이랄지 또는 보상한도액 LOL을 적용을 해서 지급보험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보험금 분담 중복보험일 경우 실질적인 보험자들 간의 지급보험금을 분담하는 방법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행될 게 손해배상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금 못 구하면 손사시험 포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책임 문제를 포기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비율적으로 할 때 사례 문제가 60%지만 뭐 약솔 다 고려했을 때 5대 5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50점짜리 풀어서 40점에서 맞기가 쉽지가 않겠죠. 완벽하게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과목 포기하면 시험 자체가 포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해배상금 산정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고, 이 책임 범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우문에는 오답이에요. 우문 오답. 네. 현문 현답이에요. 네. 뭐 우문에 현답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어리석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그런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 구해봐 임마. 예, 구해봐. 이거예요. 그럼 거기 맞춰도 구해줘야지. 그래? 알았어 이놈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책임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피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분량을 화려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한번 살펴봤고, 목차를 보는 이유는요, 그래도 이번 과정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숲을 좀 보라는 거예요. 숲을. 숲을 쫙 보라는 겁니다. 숲을 못 보면요, 나무도 안 보여요. 나무도 안 보여요. 장님이 우리 맹인분들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다리 만져갖고 기둥인가 보다. 이렇게 뭐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세부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은 약술 기출문제 정리인데, 요거는 자 전체 교재는 그동안 과거 1종 손해사정사 시험까지 나왔던 걸 다 정리했습니다. 보시면은 7페이지까지 해서 28회 때부터 정리해 놨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PPT로 갖고 온 거는 우리 37회 때까지만 갖고 왔습니다. 역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43회 때 작년 문제죠. 네 문제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네 문항은 별도로 약술에 대해서만 물어봤던 문항들이에요. 4번, 5번, 6번, 7번 문항이 네 문항이라는 거지 실질적인 소문항으로 1-1번에서 약술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기재하시오에서 5점짜리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따지면 이제 45대 어떻게 55죠. 배점이. 예, 보시면 되고요. 뭐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보상이 한번 나왔죠. 예, 과거에 한번 나왔다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일시보상. 특히 일시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육상근로자들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들 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일시보상 이후의 효과 측면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물었어요. 비교하라고. 무슨 얘기냐? 근로기준법은 모든 책임,
금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면하지만 선언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양, 상병, 장애 보상에 대한 책임만 면하도록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물어봤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임금, 보통 평균임금 얘기할 때 평균임금을 구해라 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물어보지 않을 거라 얘기했죠. 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는 또 특이하게 이 통상 근로계수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을 제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이 통상 근로계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거랑 똑같아요. 일용 근로자들 워크데이랑 똑같아요. 보통 임무 적용받는 사람들을 지금 22일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보고 22일을 곱하죠. 마찬가지로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이 사람의 일당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통상 근로계수 0.73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0.73을 곱합니다. 자기 일당의 73%만큼만 평균 임금을 측정을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근무일수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한 개수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걸 적용하냐? 아니요.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고요. 약간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브리타 문제였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당 책임 같은 경우 이제 가입 대상별 담보 위험. 그러니까 즉 가입 대상이 안전관리 주체하고요. 관리 주체로 나눠져 있거든요. 안전검사 그 기관하고 관리 주체로 나눠져 있는데 그에 따라 담보 위험. 즉 보상하는 손해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 한도액은 동일합니다. 한도액, 급수별 한도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43회 때 네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2회 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인 문제는 네 문제지만 소문항으로 하나 나왔죠. 3-1번. 네, 마찬가지였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뭐 네 문제 반이에요. 그래서 10점짜리로 네 문제가 나왔고 5점짜리로 해서 이제 사례 문제에 어떤 약술 내용을 묻는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서 보통약관하고 구조비 특별약관에 대해서 보상하는 돈을 약속을 하라고. 그럼 당연히 이 사례 문제는 그 당시 배와 관련된 선주 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였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45-55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이제 재해보상 책임 같은 경우에도 국내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 항상 대칭이 돼요. 육상 근로자와 해상 근로자 선원 이렇게 항상 매칭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걸 비교 문제로 물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책임근제는 비교 문제들을 많이 물어봐요. 전통적으로. 얘가 어디서 왔냐? 책임근제가 어디서 왔냐? 구, 과거, 일종 손해사정사에서 왔어요. 이 일종 손해사정사 문제 보면요. 비교 문제들이 많았어요. 상당히요. 예, 두 가지 약관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문제들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 연장기간 관련돼서 보고 연장기간 관련돼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6번. 마찬가지 43회 때도 6번 문제가 브리타 문제였는데 42회 때도 6번 문제가 브리타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배상 책임들 있죠. 일반적인 배상 책임. 그러니까 의무보험들. 급수별 한도를 적용받는 의무보험들. 1급. 예, 후유장애 1급일 경우에 그 유형을 쓰라고 했어요. 유형을요. 예, 이건 뭐 외운 사람들은 외우는 거고 예, 못 외우신 분들은 못 쓰는 거고. 하지만 1인당 지급 가능한 금액은 예, 보상 한도액은 쓸 수 있겠죠. 아홉 가지 유형은 못 써도 적어도 보상 한도액까지는 쓸 수 있었겠죠. 왜? 가스사고 배상 책임 어떻게 돼요? 사망 8,000, 부상 1,500, 그다음에 후유장애 1급 8,0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정도로서 이 내용이라도 기재를 했으면은 웬만큼 부분 점수는 받았을 문제지만 이 아홉 가지 유형은 다 못 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재해 개념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유형 인정 기준. 예, 이런 시도 것도 많이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고 제가 특별하게 또 화특 문제라고 해서 하는 거는 화재 특종에 보면은 우리 대물배상 쪽이 있어요. 대물배상 쪽이. 배상 책임 파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책임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이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CGL의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 조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화재 특경에서는요. 타보험 조항. 이거는 우리 조항하고 똑같아요. 뭐 대물배상에 CGL에서 대물배상이라고 타보험 조항은 다르고 신체라고 해서 타보험 조항은 다르고 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약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 범위 약속을 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 특히나 피보험자 범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물어봤던 우리도 책임 문제에서도 예상 문제로 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가족 일배책, 일배책과 가족 일배책과 자녀만의 배상 책임이 다르다고 했죠? 피보험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42회 때 네 문제 반, 정확히 하면 네 문제 반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회 때는 문항이 좀 적었는데 적었다고 해서 두 문항이 아니에요. 보세요. 네, 두 문항은 순수하게 약수를 물어본 거 7번, 8번 얘기하는 거고요. 네. 나 이때는 소문항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배점을 보세요. 배점을. 5점, 또 5점, 5점, 그 다음에 5점, 5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5점이죠? 45점이에요. 그러니까 55대 45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히나 41회 때가요. 각각의 사례 문제에다가 약술 문제들 같이 물어봤어요. 병행해서. 병행해서.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별도로 사례 문제만 약술 문제만 약술 문제가 아니다.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약술 부분을 같이 제시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시면 가스사고 나왔었고요. 특히 가스사고 배상 책임에서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별약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재난, 다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 지금이야 이제 책임 문제가 바뀌면은 조금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화재 폭발까지 해주냐, 화재 폭발 붕괴까지 해주냐 이런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봉을 계산할 때 보상 한도액 적용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 이런 정도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가 41회 때 나왔었는데 이때에 우리 과목 말고 차량 손사에서도 소멸시효를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서는 소멸시효의 의의 그 다음에 기산점 유형별 기간 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소멸시효가 무엇이냐?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카운트가 되냐?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차량 손사에서는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근제보험에 보면은 면책사유 중에 한 조항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소멸시효를 물어봤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7번 문제로 나왔던 거는 의료과실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은 우리 그때 당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요 개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히 결함의 추정, 결함의 추정, 결함의 추정이 추가가 됐죠. 법 조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 즉 어떠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면 나온다. 맞죠? 네. 2018년 4월 19일 언제적 시험이에요? 2018년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중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잖아요. 언제? 2021년 7월 6일. 여러분들 시험 언제? 2021년 8월 1일인가요? 예, 네, 맞잖아. 개정된 이후에 시험 보잖아. 그럼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41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네, 40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문제가 아니라 또 있죠. 4.5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1, 거꾸로 했을 때는요. 전통적으로 1번 문제를 사례 문제 1, 2, 3, 4 쭉 사례 문제가 먼저 나오고 뒤에 약술 문제가 위치했었는데 이번엔 바꿨어요. 약술을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물어보고 또 서운하잖아. 마지막에 8-1번 해서 5점짜리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5점짜리.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 55대
45예요. 거의 이런 포지션이 가고 있어요. 55대 45 포지션이 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돼서 이 처음 법이 그러니까 보험이 도입된 시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1번 문제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일배책 피보문제 범위를 열거하고 예. 이거 앞에 잠깐 몇 회요? 42회 때인가요? 화재 특종에서 한번 물어봤던 거는 똑같은 거예요. 맞죠? 가족일배책의 피보문제 범위 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쪽에 나왔던 게 그쪽 가서 나올 수 있고 그쪽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쪽에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같이 있었어요. 같은 집안이야. 예. 우리 요즘은 이제 호적등본제라는 게 없어졌죠. 예. 호적등본제라는 게 없어졌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위에 형님이 계시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호적을 파고 나오죠. 따로 이제 호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똑같아요. 같은 집안에 있다가 서류상으로만 정리되는 그런 과목이 화재 특종의 배상 책임 조합 우리 쪽에 책임 근제 쪽에 있는 신체하고 또 연관됩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거 플러스해서 책임 능력이 없는 우리 특수 불법 행위 있죠? 네, 특수 불법 행위 관련돼서 같이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재 보험에서 특수 형태 종사자 이 부분도 약간 이슈 부분인데 이때에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추가되는 직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어 관련돼서 방어 의무 관련해서 국문 영업 배상 책임이 있는 약관 내용을 물어봤고요. 마지막에 8-1번으로 물어봤던 거는 장애 등급 조정 있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장애 등급 조정이 배상 책임 여기서 말하는 배상 책임은 급수별 한도 급수별 한도를 적용받는 배상 책임하고요. 그럼 여기도 급수라는 게 있겠죠?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재보상에서의 급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 급수 조정이 달라요. 장애 등급 조정이 달라. 그래서 이건 재해보상에 관련된 등급 조정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자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급수 조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는 두 가지가 생기면 무조건 한 급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재해보상에서는 5, 8, 13, 22, 1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한다는 부분. 그래서 8-1번으로 해서 그 장애 등급 조정에 대해서 약솔하라고. 그러면은 이 8번 문제에서는 당연히 장애 등급 조정이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건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반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39회 때 문제 볼게요. 39회 문제는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네 문제만. 정말 깔끔하게. 이거 39회 때가요. 재밌었죠? 한가래는 이 39회 때 문제를 가지고요. 강사들 별로 내가 약속을 다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유가 있죠. 이 39회 때 문제 보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예. 거의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웬만큼 좀 인기 있는 강사들 거 수집해서 채로 걸른 거야. 예. 공통적으로 낸 문제들을 이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내지 않은 부분을 골라낸 거죠. 무슨 문제냐? 4번, 5번, 7번 문제. 이건 대부분 다 그 당시 강사들이 그 예상했던 문제들이거든요. 똑같이 낸 거예요. 그리고 6번은 안 낸 문제 골라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뭐 웬만큼 좀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찍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죠. 39회 때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딱 의도로 보니까 그래요. 어떤 특정 강사 걸 내면은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내버린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네 문제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열거하라고. 우리 여섯 가지 있죠? 여섯 가지. 책사 도공동공에서 여섯 가지 물어봤고요. 그
그다음에 우리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 요거는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예. 저도 이제 조만간에 사업주가 됩니다. 예. 그동안은 피용인이었지만 예. 회사에 뭐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회사에 등기이사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설립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은 없어요. 다 등기이사님들만 있어요. 예. 처음 만드니까 처음 만들고 하는데 이런 사업주가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 월급만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떠한 걸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런 걸 안 했을 때 생기는 게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근제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책임 검토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안전배려 의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해서 작성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해외 근제에 첨부되는 특약들 꽤 많습니다. 해외 근제에 첨부되는 특약, 확장, 추가 특별약관, 비업무상, 그리고 뭐 간병, 또 뭐 있죠? 사용자 배상 책임,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손해를 물어본 겁니다. 보상하는 손해를 종류와 내용을 약술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왔던 거는 우리 손해사고 기준, 그러니까 어커런스하고 클레임 메이드, 배상 청구 기준권의 의의 및 장단점을 비교. 예, 비교. 비교 문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비교, 비교. A, B, 비교해라.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당시 화특 문제에서는 나왔던 게 우리 영문 영업배상 CGL 있죠? 커버리지 B에서 담보하는 광고 침해와 면책사유 설명하시죠. 광고 침해하고요. 광고 침해는 우리 신체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신체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 예, 뭐 커버리지 A로 물어볼 수도 있고 커버리지 C로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린 것뿐입니다. 그 의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9회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네 문제가 나왔다. 이거 봐주시고 예, 38회 때 볼게요. 38회 때는 조금 심플했어요. 이때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계산 문제가 네 문제가 때 나왔었고 사례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30.5에서.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고요. 뭐 중간에 그 이후에 한번 개정됐을 때 한번 나왔다고 했죠. 이때는 처음 나온 겁니다. 우리 시험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왔던 거는 우리 영업배상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 의무 있죠.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일곱 번째로 공문 영업배상의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학교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졌을 때, 붕괴됐을 때. 네. 부산에 있는 모 땡땡땡 대학에서 네. 땡땡땡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갔다가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졌죠. 마우나 리조트는 또는 그 학교는 이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 가입한 게 아니라 네.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요. 종합보험에.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모 회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회사에서는 그 배상 책임으로 담보를 하지 않았죠. 왜? 학교 측 잘못이 없으니까. 시설하자 쪽이었죠. 학교 측의 어떤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기는 힘드니까 우리 국문 영업배상의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을 부분에 있는 거를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내용은 유사해요.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학교 업무 범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냈던 어떤 이슈사항이 있다 보니까 낸 거 부분이고요. 그때 또 그 당시에 화재 특종에서는 생산물 배상 책임의 지급본금 및 국문 영업배상 책임의 지급본금 요건 비용 관련돼서 포함을 해서 어떤 지급본금 구하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38회 때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37회 때 예. 그러니까 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PPT로는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여섯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는 소위 말해서 첫 해다 보니까 시험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고 처치다 보니까 다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떤 문제는 나올 거라고 100% 예상했어요. 100%. 뭐를 예상했냐? 배. 입에 말고요.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배와 관련된 문제는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배와 관련된 문제는 나올 거고 계산 문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의외로 배와 관련된 문제 나왔지만 얘가 30점짜리로 한 문항 나왔어요. 한 문항.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예요? 다 약술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다 물어봤던 게 37회 때. 그러니까 6문제 나온 거예요. 총 7문제 중에 6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점은 70점 만점이에요. 70점 이때. 약돌이 70점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국문하고 영문. 예. 특히 뭐 국문에 그 국문하고 영문 비교하는 문제. 전통적으로 비교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에 대해서 약돌을 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휴업보상이나 상병보상. 그러니까 휴업보상은 근로기준법. 상병보상은 선언법이죠? 거기에 따른 보상 기준. 예. 재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휴업보상이나 상병보상의 보상 기준을 기술하라고. 보통 이런 거 요즘은 계산 문제 내죠. 그 당시엔 기술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기준, 커버리지 트리거에 대해서 약도라고 국무원 영업배상책임하고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을 예시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5점짜리로 4가지 있었죠. 주관적 요건 2가지와 객관적 요건 2가지에서 4가지째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직접 청구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일시수익 구할 때 이거에 대한 개념하고 직종별로 취업 형태별로 산출해라. 예, 취업 형태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무직자로 해서 일시수입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37회 때 6문제가 나왔었고요. 제가 PPT는 못 올렸는데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사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화재 특종에서. 그래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고요. 36회부터는 그 이전 거는 다 일종 손해사정사에 있다 보니까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예요.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어떤 애는 한 문제. 어떤 애는 두 문제. 진짜 많이 나올 때가 한 세 문제 정도. 그래봤자 25점 정도 배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약수 문제가 꼭 신체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대물배상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니까 예. 과거 1종 같은 경우는 재물파트와 배상책임보험 파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 배상책임 중에 우리 신체 관련된 게 나온 것 뿐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한번 눈으로 쭉 아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나왔구나. 그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새롭게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뭔가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어느 텀으로 돌지는 몰라. 어느 간격으로 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가끔은 똑같은 거 물어봐요. 특히 약수 문제 같은 거 똑같은 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니면 약간만 틀어놔. 약간만 살짝 트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약간만 틀어놔도 전혀 새로운 거. 이렇게들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수험생의 입장이에요. 대학교 때 제가 교양킬러였거든요. 교양킬러. 어떤 의미에서? 학점 잘 주는 교양만 잘 들어요. 교양과목. 저는 어차피 그 대학 때 좀 놀러 다녔거든요. 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떤 일할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을 못하지만 그래서 시험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학년 되니까 과 후배들 몇 명 없어요. 인원은 많은데 여자 후배들이 몇 명 없죠. 저희 밑에 후배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됐고 공대다 보니까 320명 중에 그랬는데 정말 저를 쫓아다녀요 애들이. 교양과목 학점 잘 받으니까 저 선배 듣는 과목 들으면 잘 나온다. 무조건 잘 주는 과목 쫓아내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심리학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다 이렇게 그 시험 보기 전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런 파트 봐라, 봐라, 봐라. 아, 예. 하고 시험 봤어. 그때 다 나왔는데. 저 여기 나온 애들은, 이거 뭐지, 뭐지?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보라고 했던 것에 약간씩을 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딱 얘기했던 것에 약간 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끝날 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봐? 했던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뭐, 좀, 얘기한 부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얘기한 거다 나왔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야지 점수가 나오죠. 그런 똑같아요. 같은 문제를 봐도,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누구는, 얘기하신 거다 나왔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아닌데? 안 나온 게더 많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차이는 뭐다? 응용 능력의 차이, 응용 능력. 그리고 너무 딱 정해진 틀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문제가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 틀어진 거에 맞춰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겸 기출 문제 한번 봤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 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